이런 게 왔습니다. 농촌 여성 신문사에서 주최한 농촌 스토리 공모 4회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네요. 그래가지고 상패하고 그다음에 수상 작품집, 수상 작품집이 이렇게 왔는데요. 코로나19 때문에 시상식이 미뤄지다가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다고 소포로 왔네요. 농촌여성신문사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현황이나 내용들을 기재를 하는 신문이고요.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문인 것 같은데요. 매년 이렇게 스토리 공모전을 하는데 이번이 4회였고요. 올해도 또 할 것 같습니다. 우리 농부님들 스토리 공모전에 한번 응모해 보세요. 그래가지고 내 이야기나 우리 마을 이야기 이렇게 써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하여튼 이렇게 영광스럽게 대상을 받았는데요. 농촌 여성 신문사에도 감사를 드리고요. 이건 수상자 작품집인데요. 제가 쓴 글입니다. 저는 우리 마을이 흥부 발복지인데요. 다시 말하면 흥부가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부자 된 데거든요. 그래서 발복지, 복을 짓는 데다 해서 발복지라 그러는데 우리 마을에 대한 소개, 그리고 우리 마을에 계신 흥부 같은 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.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